한국에는 설레이고 힐링되며 아름다운 멋진 여행지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CNN이 뽑은 한국 최고의 여행지 50곳 중 제가 가본 9곳을 소개합니다. 100층이 넘는 계단식로는 청정한 남해바다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층층이 쌓인 눈과 어우러지는 편안한 시골 풍경. 곳곳에 포토스팟이 많은 SNS 핫플레이스. 다랭이 마을입니다. 층층의 계단식 논밭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다랭이 마을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보물섬 남해군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다랭이 마을에서 내려다 보이는 오픽 바다가 정말 예쁩니다. 바닷가 산책로도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바닷가 바로 앞까지 다리가 이어져 있었어요. 다랭이 마을이 경사가 있고 해안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걷는 길이 많아요. 편하신 발 싣고 가세요. 여기 밑으로 오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걸 건너가시면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도 멋지지만 밑에서 올려다보는 풍경도 굉장히 멋집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최고의 예술품이에요. 명승지로 지정된 다랭이 마을 났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꺼내세요. 인생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한 폭의 그림 같은 사진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학창시절 수학여행지 필수 코스.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의 불국사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불국사를 가보세요. 푸릇푸릇 눈이 즐겁고 마음이 정화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불국사는 아마도 우리나라 사찰 중 가장 유명한 사찰이 아닐까 싶어요. 피톤치드 마음껏 마시며 걷기 좋은 산책로가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불국사는 겹벚꽃으로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4월 중순에 불국사는 겹벚꽃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렇게 많은 겹벚꽃을 본 적 있으신가요? 4월에만 만날 수 있는 겹벚꽃 구경도 하시고 인생사진도 남기시고 힐링해보세요. 마치 알프스 산맥의 어느 목장가 같은 느낌이 드는 이곳. 외국 아니에요. 강원도 평창 대표 관광지 대관령 양떼목장입니다. 사람당 건초 바구니 한 개씩을 주는데요. 저 손에 다 묻겠다. 그러니까 저 씻는 거 아까 있었던데. 자. 귀여워. 850에서 900m 높이의 넓은 초원에 있는 양떼목장은 200여 마리 양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요즘 봐. 그냥 바구니처럼. 잠깐 천천히. 잘 먹네. 다 먹었어 얘가. 태백산맥에 위치해 있는 이곳의 풍경은 동화처럼 아름답습니다. 목장 둘레를 따라 만들어진 산책로를 따라 여유롭게 걸으면 시원하게 탁 트인 대관령 정상의 웅장한 모습과 목장의 아기자기한 초지능선이
한 손에 잡힐 듯 보입니다. 아름다운 목장의 냉선에서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어요. 비양도, 음모래, 바다가 그려낸 그림같이 아름다운 해변, 협재해수욕장입니다. 제주도 서쪽에서 가볼만한 해수욕장을 꼽으라면 단연 1, 2위로 꼽히는 곳이 협재해수욕장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 올레 14코스의 일부입니다. 투명한 물에 에메랄드빛 물감을 서서히 풀어놓은 듯한 바닷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경사가 완만해 수심이 얕고 소나무 숲도 있어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휴가지로 좋습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한림공원, 금능해수욕장, 금능식물원, 월령선인장 자생지 등이 있습니다. 붉은빛에서 보랏빛으로 이내 검게 물드는 동궁과 월지의 매직아워, 경주 최고의 야경명소이죠. 동궁과 월지입니다. 안압지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신라 조경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 동궁과 월지의 밤에 찾아오면 임해전이 월지에 반영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주에 왔다면 꼭 한번 들러봐야 하는 필수 코스이자 환상적인 멋진 뷰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파랗고 맑은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는 길에 코스모스 길이 너무 예뻐요. 넓은 잔디 언덕이 펼쳐진 평화로운 쉼터에서 자연과 역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예요. 국내 최초로 민통선 구간을 연결하는 임진각 평화곤돌라. 임진각 하부정류장을 출발해 임진각을 가로질러 하차하면 조금만 올라가서 전망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는 평화정, 도보다리, 임진각, 평화등대가 있습니다. 지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년 후에 도착하는 느린 우체통에서 편지도 한번 써보세요. 분단의 상징에서 일상 속의 평화로운 쉼터로 자리매김한 임진각 평화누리. 드넓은 잔디밭을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 가슴 속에 어느덧 따뜻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이 아닐까 싶어요. 해운대입니다. 저는 해운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설레임이에요. 싱가포르를 연상케 하는 야경. 싱가포르보다 훨씬 멋진 여행지죠. 해안을 따라서는 특급 호텔과 초고층 빌딩이 인상적인 곳이에요. 해운대는 여름에만 볼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와도 이렇게 멋진 빛축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한 전국 유일의 특색 있는 빛축제. 환상적인 빛의 향연이 눈을 즐겁고 힐링되게 해줍니다. 가을이면 낙엽이 양탄자처럼 깔리고 곳곳의 풍경 하나하나가 정말 그림 같은 곳이죠. 사계절 언제 가도 정말 멋진 곳인데 저는 특히 멋진 가을에 가서 아름다운 단풍과 가을 풍경을 담아왔어요. 겨울 연가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곳이죠. 이곳은 남이섬입니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남이섬을 둘러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어요.
발길 닿는 곳마다 영화나 드라마 속의 한 장면 같죠? 남이섬 최고의 포토존이죠. 이 메타 세콰이어 길에서 멋진 인생사진 남겨보세요. 이곳에 오면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10만 평의 면적에 5천여 종의 식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가평의 아름다운 수목원이죠. 아징오유 수목원입니다. 한국적인 미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가평 여행할 때 꼭 한번 들러봐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 50곳 중 제가 가본 9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50곳 중 제가 가보지 못했던 곳들도 앞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 너무 멋진 곳이에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보셔서 힐링해보세요.